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씨, 그리고 정말 좋은 날이죠. 제주에 힐링을 한 번쯤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곳이 있습니다. 힐링을 하면서 정말 소소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괜찮은 곳인데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입구에 한 번 더 팻말이 위치를 알려주는 곳입니다.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 상해로 51-6번지 위치한 터무니 하우스인데요. 약간 입구부터 느낌 자체가 아기자기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세련되거나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 자연과 잘 어울리는 이 자연스러움의 멋이 또 하나의 멋이었던 것 같고요. 꽃도 입구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. 서귀포에서 귤을 이렇게 생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. 10월하고 2월에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입구 한켠에 있는 포토존 같은 느낌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. 자연 친화적이고 꽃들도 정말 이쁘고 어떻게 보면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터무니 하우스의 이 숙박 시설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게 주방 시설이었는데요.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. 이용을 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방 안 분위기는 제법 아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. 아이들과 놀러 오기에도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편하게 하루를 이렇게 가볍게 보내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구조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소품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귀엽고 창문으로 보이는 햇살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창틀에 이렇게 있었던 소품들도 있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사장님의 또 하나의 섬세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방 자체는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특하고 그 정말 자연스러움의 멋이 느껴졌던 공간이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린 터무니하우스, 자연의 멋을 한번 느끼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제주도 서귀포시 상해로 51-6번지에 위치한 이 터무니하우스를 한번 추천합니다.